전반적인 정책 흐름과 함께 세부 사업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도의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 도리안의 심의가 계속 보류되면서 전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 정책 정도로 치부되는 현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선 5기 경기 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 과정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 방식으로 현 교육계가 제시하는 방향인 자기주도적 학습에 매우 적합한 교육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기형 IB 교육 도입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1개교를 IB 관심 학교로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경기 교육이 IB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IB 도입에 관심을 가진 고등학교가 13개교나 있었음에도 고등학교는 이번 관심 학교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IB 관심 학교 선정에 고등학교를 배제하라고 부대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며, 당시 예결위는 현재 교육 시스템상 IB 프로그램과 대입 연계 방안이 부족하고 성급한 IB 도입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이런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IB 커리큘럼상 초, 중, 고각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프로그램의 도입 효과가 크고 관심 학교에서 인증 학교 지위를 얻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인 디플로마 과정의 도입이 늦어질수록 민선 5기 경기 교육의 IB 도입은 반쪽짜리 정책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형 IB 교육의 성패는 디플로마 과정을 얼마나 공교육에 잘 녹여내고 이를 대학 진학까지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현재 교육청이 그리고 있는 IB 과정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IB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DP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주셨는데, IB 교육은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이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교육 과정 전체가 대학 이제 그 진학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배워가면서 사실은 그 교육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그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주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IB에 대해서 숙달이 돼 가면서 그 학생이 진학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IB 관심 학교의 고등학교 배제, 지역 교육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의 보류권은 모두 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 의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도 동력을 받지 못하는 대표 사례들입니다. 작년 선거운동 당시 교육감님께서 보여주신 에듀테크,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경기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많은 도민께서 공감하여 과반이 넘는 55%의 득표율로 당선되셨지만, 정작 도민과 교육 가족들이 기대하시는 경기 교육의 핵심 정책들은 1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첫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정책들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에는 경기도의회가 팽팽한 여야 동수 구도라는 것도 있지만, 교육감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 교육 조직이 교육감님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히 IB 과정의 경우 올해 초 교육부에서 대입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IB 도입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IB 과정의 커리큘럼 특성과 대입 연계에 대한 국회, 정부와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지난 본 예산안 심의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대의 기원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교육협력 사업들 또한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정책 흐름과 함께 세부 사업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도의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
교류안의 심의가 계속 보류되면서 전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 정책 정도로 치부되는 현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는 일선 실무 조직이 교육감의 비전을 의회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IB 교육과정의 도입이나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등 핵심 정책의 청사진을 현재 경기 교육조직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개성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조례를 통합하고 그 통합된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 저희들이 행정체제를 이렇게 좀 구축하면서 이걸 하겠다 하는 이 개선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아마 상당히 심도 있는 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이 좀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반영하고 고쳐나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그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범 1년차에 접어든 경기 교육과 경기 도중의 각종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대책을 묻는 저의 질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시한 문제의 의식들은 교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대책 마련을 깊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